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누구의 필요? 세포의 요구량에 따라서 스스로 합성해 내재하는 만들어져서. 게한80% 이상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 몸에서 필요가 없으면 안 만들어내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뭐 무조건 낮추면 된다. 네.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뭐 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최근에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요. 네. 조회수가 굉장히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질문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본인들의 수치를 막 올려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오늘 이야기들을 해볼 네. 내용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고 그렇죠. 내 혈관을 망가뜨린 주범이다. 네. 악당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죠. 실제 악당입니까? 이게? 자, 실제 악당으로도 보이죠. 보이죠. 악당처럼 네.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죠. 콜레스테롤이 보통 이제 심장 질환, 특히 이제 겨울철에 급사,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심근경색, 뭐 허혈증 이런 것에 관여되어 있는 게 이제 고지혈증,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통 보니까 동맥경화, 혈관을 좁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가봤더니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네 콜레스테롤이 또 혈관 질환의 주범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콜레스테롤은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혈관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이 다해서 그곳에 이제 동맥경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매우 핵심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너무나 콜레스테롤을 터부시하고, 뭐 이거는 절대 올리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좀안 좋게 알려져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의사가 네. 뇌피셜을 막 네.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일단 콜레스테롤 자체가 우리 세포는 자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포에 집이 있는데,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콜레스테롤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 벽이, 집 막이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가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가장, 제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을 신경이거든요. 네. 근데 신경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사, 우리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게임을 잘하려고 우리 전선성도 굉장히 두꺼운 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이 전기선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콜레스테롤 하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방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염증에도 걸리고 뭔가 고장이 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콜레스테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고쳐주고 염증도 해결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런 것들을 떨어뜨려 버리면 우리 몸이 이상이 왔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우리 뭐 혹세무민 하는 게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 특징만 봐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네.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을 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기본 구조에 네.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성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도 네. 거기에서 만들어지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와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 자체가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잘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지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담즙. 요즘은 네. 쓸게 빠진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담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돌이 뭐 아니면 네. 뭐 혹이 막 이래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담즙이 다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렇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담즙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그 찌꺼기도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담낭에서 농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네네. 네네. 잘 배출이 되는데 담즙 자체가 이제 적어지면 농도가 올라가고 네. 그게 농축이 돼버리니까 이제 굳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담즙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아주 또 중요하게 쓰여지죠.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들 때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합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햇볕을 백만 천만 아니라 태양에 뛰어들어도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뭐 무조건 낮추면 된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하려면 물론 담즙을 만들어내려면 간세포, 그죠? 뭐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려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부신, 뭐 성 호르몬은 고환이나 뭐 난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비타민 D는 콩팥에서 이게 또 한번 전환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각종 세포들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세포가 이중 인지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 인지질이 어떤 거냐? 이게 지질이에요. 여기가 인이에요. 이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계속 있어 보세요. 성냥개비가 이렇게 계속 있는다고 이게 튼튼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딱 묶어주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아지니까 무조건 약을 먹고 낮춰야 된다. 이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뭐 대규모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심혈관의 문제들이 잘 생기더라. 아, 이거는 확실하게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그게 이제 전후 과정이 이게 약간 좀 이제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심장의 문제 아니면 심장 문제를 떠나서 혈관의 문제가 생긴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 몸에서 뭔가 세포가 망가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혈관 세포라도 그럼 그런 세포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수치를 확 떨어뜨려 버린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약을 먹지 않고 뭔 방법이 있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 수치만 보면 올라 보이지만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 내 몸에서 스스로 올린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올린 건지 이렇게 먼저 봐야 돼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누구의 필요? 세포의 요구량에 따라서 스스로 합성이 되지 않은 게 한 80% 이상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 몸에서 필요가 없으면 안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볼게요. 그 말은 세포의 요구량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지 내가 많이 먹은 것도 일부는 있겠죠. 그래서 왜 세포의 요구량이 올랐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약을 안 먹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내 세포는 현재 야 난 이 정도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약으로 확 떨어뜨려 버리면 세포는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염증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있거든요. 즉 우리 몸에 미세한 염증들이 점점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에서는 욕을 하겠죠. 야 콜레스테롤 내놔라 내놔라. 즉 우리 몸에 있는 미세 염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주면 콜레스테롤은 약을 안 먹어도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혈관 질환일 때 그쪽에 동맥경화 생기면서 콜레스테롤 생기죠. 그거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거지 콜레스테롤이 먼저 올라서 혈관에 염증이 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 미세한 염증들이 어디서 많이 나는지 그중에 큰 덩어리들 한 세 군데만 우리가 제압을 확 해버리면 콜레스테롤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 몸이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당, 두 번째 관절, 근골격계, 세 번째는 전체 세포의 환경 중에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환경인 혈수. 이 세 가지만 잘 잡아주면 염증들이 쉽게 일어나지가 않고 염증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제압이 되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염증이라고 하면 고름이 생기고 막 붓고 얼긋고 아프고 뭐 열이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염증은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염증은 내 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세포들이 모여드는 그 현상 그 자체를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염증은 다 있어요. 일단 기본 염증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으로 염증이 많아졌을 때.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높아졌지만 그게 끝나면 낮아져야 되고 이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되는데 계속 높은 상태를 네네. 유지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장이다. 그렇죠. 아,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먼저도 우선적이다. 네네. 그래서 세포의 요구량을 좀 줄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 콜레스테롤은 물론 보통은 다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지만 이 수치를 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네. 더하기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그리고 중성 지방은 5로 나눠가지고 이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네. 총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네. 물론 혈액 검사를 하면 각각 다 측정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계산을 해낼 수가 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도 네. 총 콜레스테롤은 올라갈 수 있다. 네, 네. 중성 지방이 올라가도 물론 올라갈 수가 있다. 네.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중에 제일 문제가 사실은 LDL이다. 네. LDL.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인데 이 LDL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순 단점만 부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네. 이런 게 되는 것처럼 LDL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LDL은 집으로 치면 뭐 벽돌 같은 거예요. 벽돌 좋은 벽돌도 있을 거고 이제 망가진 벽돌도 네.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다 해가지고 벽돌은 무조건 나빠 이래버리면 그렇죠. 이제 담도 못 쌓고 네. 벽도 못 쌓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쁜 이제 콜레스테롤, 나쁜 LDL을 좀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나쁜 LDL이라는 게 진짜 나쁜 LDL이라고 네. 하는 게 도대체 어떤 LDL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 LDL, 뭐 HDL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 택배 차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을 네. 왔다 갔다 하는 차. 근데 그 콜레스테롤 차에 크기들이 각각 다른 콜레스테롤들을 집어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크기가 작을수록 매우 매우 작을수록 이제 특히 LDL 중에서도 작은 크기의 LDL인 경우에 훨씬 더 세포들을 더 공격하기가 쉽고 네. 또 그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보는 검사들을 통해서 어떤 타입이냐 네. 이게 실제로 동맥경화를 잘 일으키는 타입이냐 아니면 안전한 타입이냐 요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Small Dense LDL 네. 검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수치를 다 따져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꼭 약을 먹어야 되는가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Small Dense LDL 수치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보통 내과에 가가지고 네. 뭐 해주세요 한다고 이제 되는 검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네. 검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콜레스테롤인데요.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것도 문제고 요즘은 약을 먹고 너무 낮춰버리는 게 또 사실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네. 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지식 하나를 더 늘리는 이런 기회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